40번, 240번입니다. 이 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gx가 오른쪽 그림 것 같을 때 fx-gx는 0의 모든 실근의 합을 이거 해석이 가능하셔야 돼요. fx-gx는 0이라는 거는 fx와 gx가 같아지는 순간을 얘기하는 건 거고 그 말은 교점입니다. 교점. 교점에서 좌표가 근이 되는 건 거예요. 이까지 얘가 함수값이 같아지는 거니까. 교점 몇 개 나왔어요? 지금 그래프 보니까 두 개 나와 있죠. 이 아이의 x 좌표가 이 방정식 근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몇이와 몇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은 마이너스 5와 2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45번이에요. 이 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빼기 8의 최소값을 m이라 할 때 m의 최대값을 보여주세요. 자, 이 차함수를 최대 최소로 분석하고 싶으면 꼭지점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x-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의 빼기 8 이렇게 그 표준형을 붙일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일단 확실한 거는 뭔 거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꼭지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8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할 때 이게 무조건 스몰 m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자, m이라는 거는 그럼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8이라는 a라는 변수를 가진 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때 n은 무슨 값을 구하래? 대값을 구하래죠. 그럼 이번에는 m과 a의 함수를 분석하시는 거죠. 요 아이도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m과 a의. 그럼 얘도 꼭지점 찾아주면 a-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 돼서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겠죠. 그럼 이 아이의 함수는 어떤 모양이냐면 요렇게 위로 볼록하게 생겼을 거고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인 거야? 그치. 그러면은 모든 실수 A에서 최대값은 몇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4가 M의 최대값이 될 것이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45번, 48번. 1에서 A 사이에 2차 함수 요아의 최대값은 8이고 최소값은 2다. A 플러스 B값은 몇입니까? 자, 또 표준형을 고치시면 돼요. Y는 이게 필수 과정입니다. x-4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9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몇 콤마 몇인 거야? 3, 마이너스 8이 됐을 것이다. 자, 1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1이라는 거는 여기가 3이기 때문에 x가 3. 그것보다 전에 끊기는 건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a까지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그 a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자, 1보다는 큰 건 꽤 맞겠는데 이 꼭지점을 포함을 못하면서 끊겼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꼭지점을 지나쳐가지고 끊겼을 수도 있겠다. 그죠? 두 번째.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상황일 때 이때는 언제인 거냐면 a가 3보다 작을 때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a가 만약에 3보다 작다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까지 끊기게 되는 건 거고 그럼 최대값이 8이라고 했는데 최대값은 얘가 되는 건 거죠. 얘. 아,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왔구나. 그럼 여기 1, 이거 집어넣어봅시다. 여기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돼서 몇인 거야? 마이너스 4제곱. 말이 돼, 안 돼? 최대값이 지금 8이라고 했는데 얘는 이렇게 끊겨버려 마이너스 4가 최대값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아, 그럼 이 상황이 아니고 얘보다 훨씬 더 뒤에서 끊기게 됐구나. X는 A가. 일단 볼게. 어? 마이크 쳐졌네? 자, 그러면은 끊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요 상황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럼 최대값은 사실 얘 아니면 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거 우리가 확인했죠? 괜찮아? 그럼 여기서 최대값이 발생했을 거고 그럼 A, 최대값 몇이라고? 8, 요거를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a, 8을 여기 대입을 해볼게요. 요거 대입해주면 a-3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8은 8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럼 a-3의 완전제곱은 몇이 돼요? 16이죠. 그럼 a-3이 4거나 아니면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4다. 그럼 A가 이때 몇인 건 거야? 7이니까 3보다 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능하고. 이때 A가 몇인 거야? 근데 말이 안 되죠. 아, A는 7이구나. 그럼 B는 몇이냐? 자, B 같은 경우는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당연히 요 꼭지점 포함하기 때문에 얘가 최소값이 생겼다. 그죠? 그럼 최소값 B라고 했는데 B는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8이면 몇인 되겠죠?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9번 하겠습니다.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x에 대한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은 1과 5이다. 가에서 식을 거의 다 완성할 수 있어요. 자, 근이 1과 5라는 거는 인수분의 꼴로 일단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자, fx는 최고차항 계수 몇인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왔기 때문에 A라 보시고요. 근이 1과 5가 되려면 1 넣어도 0 되고 5 넣어도 0 된다는 거죠. 인수 두 개 넣어도 됐습니다. x-1이랑 x-, 그치, 요 꼴로 일단은 fx가 세워지는 건 거고, 전개를 좀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요. 최소값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형을 붙이겠습니다.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이 됐을 거고, 여기 밖에 5a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a 하나 더 나가겠다. 그죠? 그래서 a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거 괜찮나요? 최소값이 36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개형이 사실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조차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A가 0보다 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아래로 블록하게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은 3,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잘린다고 했으니까 여기 꼭지점 X 좌표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잘리는지 우리가 알아요. 이것보다 전에 다 잘리게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 할게요.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살아남는 건 거죠. 그럼 최소값은 언제 발생한 거냐면 뭘 넣었을 때?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36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1, 36을 여기 대입하는 거예요. 자, 대입해보면은 여기 넣을게. 여기 넣으면 A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돼서 몇 A 되는 거야? 그치, 12A가 36이란 거고 A가 몇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A가 나왔죠? 그럼 맞는 겁니다. 자, 일단은 반대 상황들만 볼게요. A가 만약 0보다 작았다면은 요렇게 생겼을 거고요. 여기가 3, 마이너스 4A가 되는 건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럼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잘라내면은 요렇게 잘렸을 거고요. 그럼 최소값이 이제는 어디서 발생한 거야?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발생하는 거죠. 이건 마이너스 4, 36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F 마이너스 4. A에다가 마이너스 5고요. 나 마이너스 9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맞지? 45는. 그러면은 몇 A 되는 거야? 45A가 되고, 이게 36이 나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A가 지금 음수야? 양수야? 그렇지. 양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지 않아서 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는 조건에 맞는 게 나왔고, 모든이란 말이 없으면 아마 경우의 수가 딱 하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B고가 되는 건 거고, 그럼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럼 F8을 버렸으니까 FX가 나와버렸죠. 3, 최고차항이 3이었던 거고, X-1, X-5 온 겁니다. 여기다 8 집어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답이 될 거예요. 네, 이 차항수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공부를 좀 제대로 해주세요. 자, 55번.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면의 길이의 합이 8일 때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자,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봅시다. 자, 이게 직각을 낀 두 면이라는 거는 얘네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B라고 해볼게요. 낀 두 면. 네, 길이가 8이 8이다. A 플러스 B가 8이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빗변이라는 건 얘 얘기하는 건 건데, 우리 빗변 어떻게 표현하냐면, 피타고라스 써주면, 루트. 안 썼다? 네. 저기 이제, 루트. 왜? 저 이제 루트 들어야 돼서 봐야 돼. 아니, 이 루트 줄게. 아, 네. 일단 결과는 쌤이 마치고 알려줄게. 네. 수고했어.
그럼 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되겠다, 그죠? 이 두 개를 연관시켜야 되는데 말 줄여보면 이런 겁니다. a 플러스 b는 8이라는 식을 만족하면서 요 아이의 최소값은 몇입니까? 이런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 아이를 만족하게끔 식을 변형을 줘야 되고요. 자, 그럼 b를 내가 8 빼기 a라고 좀 쓰겠습니다. 이거 괜찮나요? 자, 갖다 집어넣을 건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a랑 b는 길이죠, 길이.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b를 바꿀 건데 얘도 0보다 커야 되는 건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럼 a는 뭐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자, 변환된 문자가 a로 통일이 되는데 그 a는 0과 8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루트 a 제곱 b 대신에 8 마이너스 a가 완전 제곱됐을 거고 정리하겠습니다. 2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64가 되는 거죠. 루트 무시하시고요. 2차식의 최소값만 찾아주면 되는 건 거예요. 2 괄호 묶고 a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몇이 돼? 32가 되죠. 그럼 자, 이 안에 것만 해석해 봤을 때 a가 몇일 때? 4일 때 최소값 32를 가지고 그 4는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값이니까 최소값은 몇이 되는 거냐면 루트 32가 되는 거. 그렇지. 4루트 2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해보시고 56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왜? 자, 5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네 점 0,0 a 1,0 그 다음에 b 1,2 그 다음에 c 0,1 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OABC가 있다. 실수 k에 대해서 여기 y는 k 꺼놨고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k가 만나는 점을 d이라고 했을 때 dx라 했을 때 OED는 S2, S1 요렇게 S1 그 다음에 OAFE 요비를 S2 그 다음에 EFB EFB 요비를 S2 아 3 그 다음 이게 뭐 S4인가 보네. 자, 여기가 S4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S1-S3 S2-S4의 최소값은 저건 어차피 K에 대해서 어떤 2차식이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물론 뭐 S1, S2, S3, S4를 K에 대해서 막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S1 빼기 S3, S1이 어딨냐면 여기 있죠. 그 다음 S3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구하기 지금 좋은 넓이들을 잠시만 파란색으로 색칠해볼게. 요 넓이 있는데 바로 알거든요. 왜냐면 여기 1이고 여기 2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넓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하기 쉬워요. K죠, K.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용을 할 건데, S1 더하기, S1 빼기 S3를 했으니까, 자, S3를 OAB 삼각형이 뭐냐면, S2 더하기 S3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여기까지가. 근데 잘 보세요. DO 사각형 DOAF 이거는 뭐 더하기 뭔 거야? S1 더하기 S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다시 말하면 요 사각형과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공통 부분이 S2인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내가 요 사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빼면 얘네 중에 차밖에 안 나오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다시 보여줄게. 자, 지금 S1 빼기 S3를 내달라는 얘기 아니야.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은 거꾸로 빼는 겁니다. 이걸 빼버리면은 S2, S2 날라가고 S1-S3 남는 건 거예요. 뭔 얘기 되겠나요? 자, 그럼 S1, S3는 나는 요 사각형과 요 삼각형의 차로 구할 건데 이 DOAF가 몇인 거냐면 가로가 1이고 세로가 K인 거예요. 그럼 몇인 거야? K죠, K. K 빼기. 자, OAB는 여기다, OAB. 얘는 뭐냐면 밑변이 1이고 높이가 2예요. 그럼 넓이가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그럼 S1-S3는 그냥 K-1이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S2-S4도 볼게요. 얘랑 얘를 지금 빼달라는 건 건데 잘 보세요. 내가 구하기 쉬웠던 애들 얘랑 그 다음에 얘죠. 얘네 두 개의 공통 부분이 S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럼 S2에서 S4를 빼려면 이 사각형에서 이 OCB를 빼도 괜찮다는 거죠. 괜찮나요? 써두면 DOAF가 맞아요. DOAF가 S1 더하기 S2가 되는 건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OCB 넓이가 S1 더하기 S4가 되는 거라서 여기서 이걸 빼려면은 이거에서 이걸 빼도 괜찮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 DOAF가 아까 몇이었어? K였죠. 그 다음에 OCB는 뭐냐면 요게 밑변이 1인 거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맞잖아. 그 다음에 높이를 여기서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건 거죠. 삼각형. 요 길이는 몇인 거예요? 1이지. 그럼 1 곱하기 1 나누는 게 2니까 몇인 거야? 2분의 1. 이게 S2 마이너스 S4가 될 거다라는 뜻인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거 10 세워주면 S1 마이너스 S3의 완전 제곱, S2 마이너스 S4의 완전 제곱이 K-1의 완전 제곱이랑 K-2분의 1의 완전 제곱에 정계식 것 같다. K제곱, K제곱, 2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K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1, 4분의 5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이로 묶어줄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4분의 3의 완전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16분의 9 마이너스 8분의 9랑 플러스 4분의 5니까 8분의 10을 더하자. 그러면은 8분의 2가 1이 되면서 맞지? 네. 그러면은 플러스 8분의 1이다. 최소값은 몇이냐? 8분의 1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60번입니다. 60번 자, 최고차항 계수가 이거는 센에도 있고 뭐 갑자기 R로 볼록한 거랑도 만나는 거 있고 이거 엄청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다른 문제 칠 거는 변형 문제라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인 2차함수 y,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것 같다. 어쨌든 알파 콤마 0과 베타 콤마 0에서 만난다. 그럼 일단 fx의 표현 방법이 최고차항 계수 알려줬잖아.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가 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x절편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절편이 4인 이 gx. 자, 이 아이는 베타와 감마에서 만난다. 그럼 gx가 일단 y절편이 4라기 때문에 이 a의 기울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기울기를 a라고 볼게요. a 없죠. ax 플러스 4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y절편이 4니까요. 자, 그러면 gx는 밑에다 써놓을게. ax 플러스 4. 도식을 얼마나 잘 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함수가 만난 교점에 x 좌표를 뒀습니다. 그게 감마원이라고 베타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앞에서 풀었던 거, fx는 gx, 이 방정식의 근이 베타랑 감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괜찮나요? 자, 그럼 요거 이걸로 넘기겠습니다. fx-gx가 있는데 얘도 2차식이죠. 왜냐면 f가 2차함수고 g는 1차함수이기 때문에 빼봤자 2차식일 거고요. 그러면 2차항의 계수는 당연히 마이너스 2일 겁니다. 그 뒤에 있는 g는 없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일 거고요. 근이 니네 두 개면은 x-데타, x-감마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베타-알파는 이거 알파-감마인데 g1이 몇입니까? 자,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내가 앞에 세워둔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요거 빼기 요거를 이 버전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써주면은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 지금 g가 뭐 콤마 뭐를 지났어? 베타 콤마 0을 지났다. 그죠? 그럼 내가 이 뒤에다가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a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 상태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베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묶이잖아요. 자, 묶어볼게요. x 마이너스 베타로 묶일 거고 안에가 뭔 거냐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2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만 남는 건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인식이 되었다. 얘랑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인마랑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x 마이너스 벡터 저 앞에 빼다 보게. 요 안에 있는 거 묶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2 감마 이렇게 묶이는 건 거예요.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이 어때 되는 건데? 똑같아.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어차피 같아졌으니까 남아있는 게 뭐냐면 2알파 마이너스 a가 2 감마 되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이것이 됐어? 오케이. 자, 근데 앞에 보시면은 알파와 감마의 차가 1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걸 넘겨요. 넘기면은 2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감마 a를 넘길게요. 가 a다라는 이게 나오죠. 알파 빼기 감마가 몇이라고? 1. 1이래요. 그럼 a가 몇인 게 알게 몇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2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서 이게 전개되면은 ax 마이너스 뭔 거예요? a 베타가 되는 건 거 아니야? 그럼 이 4랑 y좌편이 4됐으니까 이 마이너스 a 베타랑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건 거지. 이까지 됐어? 오케이. 그럼 a가 2가 된 거니까 마이너스 2베타가 또 몇이 되는 건데? 그치, 4가 되면서 베타 값도 나온 거예요. 베타가 몇인 건 거야? 마이너스 2다. 지금 내부 G1만 보여줬잖아요. 사실 이거 안 보여줬는데. a 2 나왔어요. 끝난 겁니다. 여기 2x 플러스 4가 된 거고 1 집어넣으면 몇이 되는 건 거예요? 그치, G1은 6이 나오는 거고요. 뭐 알파 베타 간만 이용해서 또 뭔가 구하고 싶으시면은 베타가 방금 보여줬으니까 알파 보여지는 거고, 알파 보여지면 간마 보여지는 거고, 쭈루룩 연쇄적으로 다 보여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비슷한 문제인데 이 물어보는 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만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이 x 절편 가지고 fx 식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x도 요렇게 y 절편도 항상 주거든요. 그 절편을 이용해서 식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만난 점이 이 두 개 중에 무조건 한 개가 있습니다. 세팅이 늘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해 주시고 거기에서 관계 하나 얻어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함수의 교점으로 이 식의 이 꼴이랑 얘네 두 개를 이용해서 표현한 꼴이 같다 해서 쟤랑 연립하면은 쭈루루루 풀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262번. 자, 최고 차항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고 저 말까지 해서 식이 또 거의 다 세워집니다. 자, 최고 차항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자, 그럼 어디서 꼭지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왜냐면 최소값이 존재하는 애인 거죠. 최고 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그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꼭지점 x 좌표만 대충 주면 됩니다. 자, 이때 fx-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요 값을 계산해주세요. 자, fx-2 식을 이용해서 써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2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2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전개하겠습니다. 왜냐면 근과 계수 관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5가 fx-2라는 식이고, 요 방정식의 근을 알파와 베타를 하게 되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가 3이다. 자, 이건 통분해야죠.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알파 베타분의 우리가 두 분의 합과 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이게 3이라는 얘기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3알파 베타 된다는 거고, 넘어오면은 5알파 베타를 해주면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자. 뭔 거야? 일단 알파 베타는 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그대로 A에 대해서 식을 대입해 주시면 뭐냐면, 자, 2A제곱, 4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25는 0이구나. 그러면은 A제곱이 25가 돼서 A가 몇이거나, 그치, 5 아니면 몇인 거야? 마이너스 5인 건데, 내가 지금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죠. fx는 0의 두 근의 곱. fx는 0의 두 근의 곱. fx는 0. 자, fx는 이거였잖아. x제곱 마이너스 2ax. 요거 지금 이 마이너스 2 하기 전에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이 아이는 0의 두 군의 곱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a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a가 몇이 넘어가는 상관없다 거죠. 25만 여기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25 빼기 3이 되니까 몇인 거야? 20이어야 된다. 다시 해보시고요. 263번. 그 제한된 범위에서 최소값 이거 꼭 풀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렇게 요 문제 잘 보세요. 얘는 지금 꼭 직점 x 좌표가 몇인지 모릅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의 최대값이 3이다.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꼭 직점 찾을게요. x-a의 완전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자, 일단 계열을 그려요. 뭐 x조와 y조 안 필요 없습니다. 위로 볼록한 함수구나.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구나? 옳지. 이것만 쓸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a가 숫자가 몇인지 모르니까 0에서 1 사이라고 했는데 그게 대체 어떻게 잘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 0과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첫 번째 케이스로 잡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의 a의 조건은 뭔 거냐면 1보다 큰 상황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앞에서 잘렸겠죠. 아, a가 1보다 클 때. 자, 그때의 최대값은 언제 발생한 거냐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멈춘 거니까 여기 제일 큰 1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발생했을 거고 1 집어넣을게요. 이거 이제 fx로 할게요. 그럼 f1이 최대값이 되는 건 건데 여기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a가 됐을 거고 이게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넘겨주면은 2a는 4가 되고 a는 몇이 되는 거야? 어,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돼야 안 돼? a가 1보다 크니까? 네. 되는 건 거야. 그러면 벌써 그냥 맞은 게 나왔고 상수 a 값은 0을 봤으니까 이게 답일 겁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잘렸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포함한 채로. 그럼 여기가 x는 0이 되고 이게 x는 1이었을 수도 있겠죠. 이게 두 번째 상황이랄게요. 자, 두 번째 상황은 만약에 안 나왔다 치고 두 번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할게요. 이때 같다가 안 붙였으니까 어딜 붙이든 어차피 같은 말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됐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최대값이 어디서 발생한 거야? 꼭지점에서 발생했죠. 그럼 뭐가? a제곱이 3이란 얘기고요. 이거는 풀마 루트 3이 됩니다. 일단 마이너스 루트 3은 0보다 작으니까 안 되는 거고 플러스 루트 3은 1보다 크기 때문에 또 안 돼요. 그럼 여기선 또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고. 자, 세 번째 상황. 이런 식으로 잘렸을 수도 있겠다. 그죠? 여기가 x는 0이고 여기가 s는 1일 수도 있는 건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럼 이때는 a가 0보다도 작은 상황이 되는 건 거죠. a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은 이 뒤쪽에서 잘렸을 거고 이때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작은 값이 0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0 집어넣으면 몇이 나와야 되나? 그치, 0이 되지 지금 3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전부 다 말이 안 되고 얘만 말이 돼서 A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답이 여러 개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상황을 다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64번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더하기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는 x는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전개하면은 정말 저거 좀 4차 함수 나오는 거지. 우리 4차 함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치환꼴인 겁니다. 심지어 인마 이것도 3 묶어주면은 x제곱 플러스 뭐가 돼? 그치. 묶어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뒤에 것도 지금 치환해야 되기 때문에 딱 x제곱 더하기 2x까지만 치환을 할게요. 자, x제곱 더하기 잘 보세요. 2x가 t로 치환한 겁니다. 치환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치환된 문자의 뭐게? 범위예요. x의 범위에 지금 제한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실수에서 이 아이가 어떤 함수값을 가진지 먼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꼭지점을 찾습니다.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1이 되겠죠. 그럼 얘도 t와 x의 함수가 된 거고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인 거야?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1이 조금 t 값은 뭔 거냐면 여기서 나온 모든 함수 값이 이번엔 t가 되는 거야. y가 아니라. 그럼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되는 건데. 그렇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을 가지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건 거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보셔야 되고요. 이제 저걸 지원할 겁니다. 요 범위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y는 t 플러스 2, t 플러스 3, 플러스 너도 t죠. 3t 플러스 1 이렇게 지원되는 거고 전개시키면 t제곱 플러스 5t니까 8t 그 다음에 6 더하기 1, 7이 됩니다. 자, 나는 최소값이 언제 발생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일단 꼭지점을 볼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9죠. 그러면 얘는 아래로 블록하고 여기 몇 컴마? 그치. 하지만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 몇부터 출발하는 거야? 1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저 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컴마였으면은 여기서 출발한 이 그래프만 살아나고 다 지워지는 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언제 발생한 거냐면 t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거죠. 그죠? 자, t가 마이너스 1일 땐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뭔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은 1 빼기 8 플러스 7이죠. 몇인 거야? 0입니다. 자, 그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이 A가 아닙니다. y,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값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y의 최소값 찾는 거고 y는 그대로 유지기 때문에 이게 b값은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저기에서 x가 몇일 때 최소값이냐고 했으니까 이 t가 아니라 t를 원상복귀시킨 x제곱 플러스 2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건 거예요. 괜찮아? 자,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일 때 거고 x 플러스 1의 제곱 몇이 돼서? 0이 돼서 x가 몇일 때야? 공교롭게 같아진 건 거지. 이게 다를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 문자 잘 인식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0이니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오겠다. 그죠? 아시겠어? 자, 그 다음에 65번이에요. 65번. 자, 2차 방정식 이하의 2시 읽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 얘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건 금괴감만 잘 쓰면 돼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해보자. 이 두 개 다음에 뭔 거야? A 플러스 1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됐을 거고 자, 이런 관계식이 있는 알파와 베타를 이렇게 곱했을 때 최소값은 뭐냐? 전개하면 됩니다. 알파 베타 5 알파 플러스 베타 2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알파 베타 넣을게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문자만 다 한 문자에 대해서 표현되면 되는 거거든요. 5a 플러스 5 더하기 25 될 거고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몇 a? 그치. 자, 30에서 1 빼니까 플러스 옳지. 자, 요 아이의 최대값이 몇이냐? 이것도 함수 아니야? a에 대한 함수. 함수 값의 최대값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은 2분의 3에 완전 제곱됐을 거고 그러면은 4분의 9 더하기 29 너무 보지 않네. 답이 49, 36 116 그니까 4분의 그럼 몇인 거야? 125 약분도 안 되니까 최대값은 몇인 거냐면 4분의 125 달기 구해지겠다. 다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66번 자, 실수 XYZ에 대해서 자, 문자가 문을 3개 그 다음에 저거일 때 최대값 D를 갖는다. 이거는 지금 2차 함수에서 계속 표준형을 만드는 게 뭐냐면 그 완전제곱골을 만드는 거거든요. 무조건 2차식은 완전제곱골이 최대값 찾는 키입니다. 무조건 완전제곱골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문자끼리 묶어요. 니네 둘끼리 완전제곱골 만들고 x제곱 마이너스 6에서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에 제곱되면서 더하기 9 하면은 인마 두 개 이제 계산되고 날아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와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을 묶은 채로 y 마이너스 1에 완전 제곱됐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 되고 니네 계산 처리됐고요. 누구 두 개? 마이너스 4 z 마이너스 8 z 거니까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될 거고 여기 플러스 4가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 이 완전 제곱들만 좀 묶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4의 z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9 더하기 2 더하기 4는 몇이게? 17 15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러면 얘의 최대값이 언제인 거냐면 이 앞에 있는 요 항이 x-3의 제곱 얘는 실수기 때문에 무조건 뭐보다 크고 나왔다? 0보다 크고 나왔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아버리면 무조건 뭐보다 작거나 할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거예요. 모든 항이 그렇습니다. 이 뒤에 있는 완전 제곱도 늘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얘도 0보다 작거나 같고요. 너도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얘가. 그럼 최대값은 언제인 거냐면 이것들이 0일 때가 무조건 최대인 겁니다. 이해가? 아니면 다 빠져버리니까 빼기가 돼서. 그럼 언제였냐 그게. 이게 0이 되는 게 언제냐는 거죠. x가 몇일 때? 그렇지 이게 a인 거고 y가 1일 때 이게 b인 거고 z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c인 거예요. 그때 최대값 d는 몇인 거야? 15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지? 다시 보시고 무조건 완전 제곱으로 끝이야. 26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이고 AB가 6인 직각이 되면 삼각형 ABC가 있다. 변 AB 위의 한 점 P에서 변 BC 위의 한 점 수선에 내림반을 Q라고 하고 점 P를 지나고 BC와 평행한 직선이 AC와 맞는 점 R이라고 하자. PQCR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AB가 6이다. 자 나한테 지금 PQCR 이 넓이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길이를 X로 좀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직각 이등변이가 너가 뭔 거예요? 아 이거 뭐라 쓰는 거예요? 45도 다르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그럼 니는 또 6이 됐을 것이고 여기는 뭐예요? 6루트이고 요런 뭐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난 이 넓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것도 필요하고 요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X로 놔보자. 안 되면 딴 걸 돌리면 되거든요. 여기도 몇이게? X예요. 이것도 직각 이등변이니까요. 아, 니가 X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뭐예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자, 그럼 PR이 뭐냐는 건 건데 자, 여기도 말고 90도고 니가 45도래. 너도 뭔 거야? 45도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뭐가 되는 거예요? EX. 그렇지. 그럼 여기는 뭔 거야? 6- 루트 EX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얘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루트 2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6루트 2 마이너스 뭐가 돼요? EX. 오, 잘했어. 자, 그러면은 PRCQ 넓이 구해보겠습니다. 자, 넓이 S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 두 개 더 하고, 일단 2분의 1 먼저 깔아놓자. 칠 거야? 4단원이지니. 이름 쓰고 치고, 쌤 자리에 그 휴대폰이랑 책을 넣어라. 자, 두 개 더 하면은 12루트 2. 그 다음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높이가 x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개해주면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묶을게. 그럼 여기는 3x 제곱 됐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2루트 2x 됐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얘 그 완전 제곱 고쳐주면은 2분의 3으로 묶고요 x 마이너스 4루트 2 됐을 거니까 2루트 2에 완전 제곱 되겠지. 그러면은 최대값 구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몇이 나와? 8이 나오죠. 제곱 되니까 그럼 여기 8 곱해주면 몇인 거예요? 그렇지. 플러스 12가 되면서 x가 2루트 2일 때 최대값은 12가 되는 건 거예요.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시고 68번 이거는 그 마플 시너지에서 했어요.
같이 쳤다. 자, 저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지금 중량 이게 하거든요. fx 그리시냐? 절대값이죠? 예예. 예. x절편이 중요합니다. 절대값을 그릴 때는 x절편이 뭐랑 뭐예요? 무시야. 원래는 r로 블록한 절대값 무시했으면은 이게 왜 이래?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러면 절대값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함수 값이 전부 다 양수가 나온다는 거고, 그럼 얘네는 그대로 그려집니다. 양수니까 양수 나와도 원래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음수를 넣으면은 전부 다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대칭되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일단 y는 fx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x의 개형이고요. 자, 이것과 gx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 대하여 요게, 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 fx랑 gx가 만나는 그 교점의 x 좌표가 실근인데 교점 x 좌표가 4개를 가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x라는 거는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 기울기는 몇이라고 결정된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결정이 난 거고.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가 가지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 괜찮나요? k값을 따라서 그 위치는 변하겠지만, 자, 여기 쓰면 교점이 몇 개 생기는 거예요? 두 개죠. 그럼 계속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다가 얘랑 접한 순간 몇 개가 돼? 세 개가 될 거고요. 그것보다 더 내려오게 되면은, 너무 많이 내려온다.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되는 거다, 그죠? 내가 어쩌다가 그러는데 언제까지 네 개냐면 요점을 지날 때까지만 네 개를 지나고 그 밑엔 두 개, 한 개 안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네 개를 가지는 순간의 그 경계점이 뭐냐면 이 4,0을 지나는 순간과 그 다음에 이 아이랑 접한 순간, 이 두 아이의 K값을 보여줘야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거 쉽지? 여기 1번, 여기 2번이라 할게요. 1번의 K값은 뭔 거냐면 4,0을 그냥 대입하면 돼요. 자, 4,0 죽다 집어넣을게요. G4. 마이너스 4 플러스 K는 0이 되고 K는 몇이 되는 거야? 그치, K가 4일 때 이 4,0을 지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뭘 찾아내냐면 인마랑, 그치, 접하는 거. 자, 접하는 건데 이게 절대값이 됐다 보니까 여기 이제 볼똑한 이에는 그래프가 뭔 거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되는 겁니다. 대칭됐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랑 Y는 X 플러스 K가 접할 때의 K값을 보여주는 거고, 접한다는 거는 또 두 개가 같다. 이게 이거랑 똑같다. 마이너스 X예요. 땡큐. 이렇게 된 거다, 그죠? 진짜 고마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인데 접한다는 거는 이 근이 몇 개 나온다는 것도 똑같아? 한 개 나오는 거죠. 이 판별식. 5, 25, 마이너스 4K가 0이다. K가 몇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4분의 25일 때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K의 범위가 뭔 거냐면 K가 꼭 잘 나오냐 갑자기? 4보다는 크고 4분의 25보다는 작을 때 4개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해주시면 답 나오겠다, 그죠? 자, 269번. 자, 상진이는 두루이유 토끼 성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어 팔기로 하였다. 한 개당 1,000원의 이익을 남기고 팔면 하루에 32개를 팔 수 있는데, 자, 한 개당 이익이 1,000원일 때 판매량이 32개랍니다. 자, 근데 이익금을 100원씩 줄일 때마다, 자, 100원 줄이면은 하루에 4개씩 더 팔린대요. 자, 그러면은 하루 이익금이 최대일 때 하루에 팔리는 샌드위치 개수를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은 100원씩 X번 줄였다고 칩시다. 이까지 괜찮나요? 얼마를 줄이게 된 거냐면 1,000원에서 100X를 뺀 겁니다. 이게 이익금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럴 때마다 요 하루에 팔리는 양이 하루에 팔리는 양이 100원씩 X번 줄이면 하루에 4개씩 올라가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러면은 X번 줄였으니까 32에다가 몇 X 더해진 거야? 그치, 4X개가 요게 내가 판매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익금이 최대화된다는 거는 한 개당 이익금에다가 판매된 양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이익금 1000-100X에다가 32 플러스 4X 될 거고, 좀 숫자를 뺄게요. 여기서는 몇을 뺄 수 있어? 100을 뺄 수 있고, 여기서는 몇을 뺄 수 있어? 4를 뺄 수 있죠. 그러니까 400. 근데 마이너스까지 빼야지. 그럼 여기가 X 빼기 10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X 플러스 몇이 되는 거야? 8이 되겠다. 그죠? 괜찮아요. 4를 뺐으니까. 여기서 4를 빼면은 괜찮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00에다가 요거 전개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 되는 건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00에다가 이거 책 그거 꼭지점 찾아주면 X-1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마이너스 8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익금이 최대일 때 요게 이렇게 생긴 거죠. 마이너스 400이 최고차항이니까 여기가 뭐냐면 1,400 곱하기 81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이익금이 최대일 때 뭐의 개수를 구하랬어? 하루에 팔리는 샌드위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X가 몇일 때 지금 최대가 발생하는 거야? 1일 때. 그러니까 딱 한 번 낮췄을 때인 거예요. 그럼 X가 한 번 낮춰지게 되면은 하루에 팔린 양이 몇 개 되는 거예요? 36개. 이게 다 되는 거예요.